6,800일을 함께한 카트라이더가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. 출시한 지 시간이 지난 자동차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출시할 때 쓰는 페이스리프트라는 이름의 업데이트를 통해 이제서야 해상도도 1920-1080으로 커지고 폰트도 재정비하는 등 쭉 운영할 것처럼 보였는데, 후속작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출시로 유저가 양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를 택한 듯해요. 아마도 서든어택2 당시 서든어택1의 유저를 이동시키는데 실패한 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물론 서든2는 게임 자체가 쓰레기인 탓이 크지만, 아무튼 카트라이더를 그냥 떠나보내는 건 아쉬워 서비스 종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봤습니다. 아 맞다, 카트 1920-1080 생겼었지? 개쩌는데? 아니 왜 해상도가 없어? 내가 못 찾는 건가 지금? 오, 해상도 조절하는 곳이 없어요. 어? 오 진짜 없네? 오... 아우... 아 인터페이스 엄청 많이 바뀌었었구나. 마지막이라고 쓰라고 주나 보구나. 자, 마이룸 녹화나 한번 따보자. 나 뭐 갖고 있나? 드세... 백기사, 흑기사... 근데 끝까지 파라고는 못 얻었었네. 와 중복되는 차 짱 많은 거 봐. 파라곤 9 있네, 9. 맞지, 파라곤 X를 내가 못 얻었었지. 네오의 신상 카트 넘버 5 2019년 4월 30일까지 사용. 하지만 까먹고 못 썼죠? 마법 황금 램프. 그러네, 나 뭐 되게 많았네. 오래 하긴 했다. 옛날 풍선도 있는데, 막 2000년대 초반에 얻은 블루아트 풍선. 이거 제일 처음에 카트 시작했을 때. 1주년 감사 풍선 있어, 레전드. 맞아, 신비한 루나. 이거 그때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가지고 이미 내 아이디부터가 어렸을 때 만들었다는 걸. 2004년 라이더 있음. 2005 디즈니 여름. 2005? 이제... 내 생일? 네 태어났을 때 나 카트하고 있었어. 좋아, 근본 맵 이제 마지막 하고 떠나보내줘야겠네. 와 근데 예전에 나 카트 항상 녹화하면 창모드밖에 안 돼가지고 맨날 그 마스크로 땄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나? 아 땡큐 땡큐. 카트가 FHD? 가슴이 웅장해진다.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안 한 거야 여태까지. 참나. 괜찮아, 우리 서든어택은 여전히 1920-1080이 없다고? 해상도가 이게 끝이야? 많이 했던 맵. 아이스 신나는 하이파이브. 아 예, 하프파이브. 하이파이브 아니었나요?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뭐지? 2000년대 후반인가? 2010년대 초반인가? 그때 그 CU가 패밀리마트였잖아 옛날에. 그때 삼각김밥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 거의 코드 까면 차 주는 거 있었거든? 그 차 이름이 무슨 로디 무슨 뭐식이었는데 나는 못 얻고 누나만 얻었던 그 아린 기억이 있어. 나보고 코드 바꿀래 이랬는데 안 바꿨거든? 근데 안 됨. 내가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그 코튼 SR이라고 이제 부스터 처음으로 변신했던 차가 있거든? 언제 생일 선물 겸사 해가지고 그거 사달라 해서 그거 한번 샀던 기억이 있어.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 차는 이제 공짜로 뿌리는 차가 됐지. 내가 안 돼! 접속이 끊어졌대. 아쉽다. 서비스 종료 왔네. 뭐야, 내 전적도 확인할라 했더니 이제 내 전적도 아예 연결이 안 되네? 아, 나 그것도 보고 싶었는데? 그 계정 위에 붙이는 아이콘 나 그거 개 많은데?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거 체크를 안 했네. 이제 새로 고침하니까 안 들어가진다. 잘 가요. 맘 같으면 레코드 라인 타는 멋진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카트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서비스 종료 15분 전에 녹화를 하다 보니 기워 만들었네요. 그나저나 곱씹어보니 꽤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. 새삼 나이를 먹었거든구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.
가끔 접속해서 재밌게 했는데 막상 사라진다니 아쉬워요. 레이시티 때는 화가 났는데 카트라이더는 아쉽네요. 몇 년 전엔 살아있는 온라인 레이싱 게임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이젠 기억 속에 살아있는 온라인 레이싱 게임이 되었네요. 개인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이해는 가요. 게임의 영속, 확장성, 글로벌화와 e스포츠 등 여러 목표가 연결돼 있으니까요. 세대교체를 할 때가 됐습니다. 또 카트에 마땅한 대체제가 없거니와 카트리그인 KDL이 꽤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. 그러나 급작스러워서 아쉬움이 큽니다. 카트 1, 드리프트, 2 트랙으로 운영하다 신작으로 바뀐 e스포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유도하거나 넥슨이 어센던트 1을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전례처럼 카트라이더도 오프라인 솔로를 지원한다든지 해 유저들의 반발을 줄이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. 여러분은 카트라이더와 함께한 기억이 있으신가요? 댓글에 남겨주세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카트라이더의 마지막을 함께 해봤습니다.